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S 관제탑 진행의 김윤서입니다. 교내외의 소식을 들려드리는 ABS 관제탑. 이번 학기는 목요일 점심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3년 4월 전문교육 운영 안내, 2023학년도 글쓰기 클리닉 프로그램 안내, 해외 및 외국계 기업 채용 트렌드 취업 특강입니다. 그럼 ABS 관제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2023년 4월 전문교육을 운영합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 인프라로 디지털 전환과 R&D 혁신을 선도하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관인데요. 이번 교육은 산, 학, 연, 정, 기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 AI 이용, HPC 활용 전문 교육, 온라인 교육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교육의 목표는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데이터 과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교육 시간은 9시 반부터 4시 30분, 6시간으로 교육 장소는 대전교육장과 서울교육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업별로 별도의 수강료도 있으며 한 개의 기관에서 2인 이상 수강하거나 학생일 경우에는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 탭이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3학년도 글쓰기 클리닉을 실시합니다. 학우 여러분, 글을 쓸 때 어떻게 시작할지 혹은 마무리할지 고민하거나 글을 논리정연하게 쓰기 위해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교에서는 학우 여러분의 글쓰기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글을 쓰면 온라인으로 첨삭을 받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도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글쓰기가 고민인 학우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신청은 매달 상세 일정이 공개된다고 하니 더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 탭이나 학습 역량 강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해외 및 외국계 기업 채용 트렌드 취업 특강을 진행합니다. 본 특강에서는 2023학년도 해외 취업 및 외국계 기업 채용 트렌드와 취업 준비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인데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우분들이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내용은 해외 및 외국계 기업의 최신 채용 동향과 준비 전략, 그리고 해외 및 외국계 기업의 취업 정보 채널 소개와 취업 가이드입니다. 교육 날짜는 4월 4일 화요일이고 시간은 3시부터 5시 30분입니다. 참석 확정자는 강의 당일 오전에 개별적으로 문자를 전송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더 자세한 사항은 링커리어 대외활동 탭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시간이야말로 인생을 형성하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 언젠가 한 말인데요. 빠르게 바뀌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 가끔은 멈춰 주위를 둘러보기도 하며 인생을 즐기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가요? 이상으로 ABS 관제탑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ABS 관제탑, 제작 및 진행의 김윤서, 기술의 박성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